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게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한결같이 돈만 있으면 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돈 필요하죠.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간적인 품위를 잃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며 살 정도의 돈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는 틀린 것이고 또 주구장창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 돈에 집착하고 돈돈돈 하며 사는 거죠. 지금 인생이 불만족스러운데 그놈의 돈만 있으면 단번에 한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돈돈돈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돈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이제 돈 얘기는 그만하는 게 옳습니다. 입만 아프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데 돈 잘 버는 경제적 능력 외에 나이 들수록 필요한 능력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기본 능력에 더해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장착하게 된다면 인생 후반전은 그야말로 충만한 인생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충만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 첫 번째,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 늘 같은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며 와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작년에 들었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또 자신만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얘기만 주구장창 듣기만 하는 분들도 있죠. 자신의 퇴직 문제, 은퇴 이후에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도시에서 살아야 할지, 전원생활을 해야 할지, 취미는 어떤 것을 가져야 할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뭐 하나를 빼놓지 않고 꼭 남한테 물어보고 다닙니다. 아니, 사람마다 놓여진 상황이 다르고, 살아온 이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갖고 있는 재산 정도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더구나 건강 상태도 다른데 이런 것을 물어보고 다니면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답이 뻔하죠. 자기한테 맞지 않은 답이 다 올 겁니다. 신중한 것도 좋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듣기만 할 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설사 어느 한쪽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남의 얘기 듣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에 미련이 남아 자꾸 눈길이 가고 결국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댓글로 나이 70이 되신 여성분이 남편이 이 나이 되도록 사람 무시하고 억압적으로 행동한다면서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댓글을 남기시기도 했는데 제가 이분께 배우자분께서는 개선될 가망이 없으니 그냥 헤어지시라고 한들 이분이 과연 헤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분은 그저 자기 편에 서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반대로 제가 그냥 참고 사세요 했다면 아마 제게 욕을 퍼부었을 겁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자신의 인생을 자기답게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려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때문에, 남들 시선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마음과 달라서 머뭇거리고 서성이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살아서는 인생에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 두 번째, 몰입할 수 있는 능력.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도 몰입을 했던 때가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에게 물씬 몰입했던 거 빼고 두 번. 몰입했던 그 당시는 정말이지 제 실력의 임계점을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집중력을 보였던 것인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은 나도 마음먹고 무엇인가에 집중하면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데 든든한 배경과 힘이 되어줍니다. 몰입이란 단순히 재밌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몰입도를 올리는 과정은 지루할 수 있고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유혹도 이겨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인생 후반전에서만큼은 회사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하기로 마음먹은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몰입하고 싶은데 자꾸 귀찮은 일이 생겨서 집중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게 바로 그 귀찮은 일들이 발목을 잡지 않게 바로바로 정리하고 처리해서 심적이나 시간적으로나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에 빠져들어가는 몰입 상태를 한번 겪어보신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경험도 없을 것이고 여러분 눈앞에 새로운 지평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 세 번째 마지막,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 남들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잘 알아서 배려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신을 제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작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의견을 따르며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인데 말입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첫 번째 능력인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도 없게 됩니다.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 혹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 짓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때라면 우등생과 열등생을 구분 짓는 능력인 것이고 성인이라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서 자신을 똑바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기가 원하는 평생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꿈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가끔 멍 때리기도 하면서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좋은 친구가 되어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능력은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몰입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 능력들은 서로 깊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뭘 해도 몰입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력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세 가지 능력을 모두 장착하시어 물심양면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